안녕하세요. 코리아 튜터 박병렬입니다. 오늘은 포터2 더블캡이 입고가 됐습니다. 이 차량은 저희 고객분은 아니시고요. 지방에서 영업사원분께서 썬팅을 잘 해달라고 부탁하셔가지고 이렇게 입고가 됐습니다. 필름은 쿠폰 썬팅입니다. 루마 일반 필름으로 해드릴 거고요. 앞유리도 마찬가지로 루마 일반 필름으로 시공해 드릴 거예요. 앞유리는 35%, 일렬은 15%, 뒤쪽으로는 이제 짐을 많이, 비싼 공구를 많이 실으시나 봐요. 좀 까맣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시공을 할 겁니다. 뭐, 이 차당도 뭐, 쿠폰 필름이지만 어차피 유리 끝라인도 전부 다 손재단으로 쉐이빙 처리 해 드릴 거고요. 뭐, 문짝을 안 뜯고 이거는 그냥 하프로 작업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영업용 차량에는 오히려 더 좋은 필름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아직 이런 그냥 영업용이니까 싼 걸로 해야죠, 뭐 이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상 근데 제 생각에는 차를 가장 또 많이 타고 다니시고 특히 택시 이런 분들은 더 좋은 걸 하셔야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인식이 그렇게 바뀌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오늘 쿠폰 썬팅으로 깔끔하니 부탁해 드린 대로 한번 시공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하프 시공이라고 많이 하는데, 외국에서는 하프 시공이라 하면 못 알아먹습니다. 하프 시공은 절반만 시공한다는 거냐고 그렇게 알아먹는데, 투 스테이지 공법이라고, 투 스테이지 인스톨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하시는 거는 쿠폰 썬팅이에요. 이 투 스테이지 공법, 쉽게 말씀드리면 하프 시공은 제가 대구에 있는 루마 썬팅 명장님이시죠. 리무진 썬팅 구석회 사장님이 하시는 거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메이커를 떠나서 뭐 개인적으로 시공 기술 자부심을 갖고 일하시는 분으로 제가 존경하고 있는 분이고요. 대구 루마 총판 사장님도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시는 분입니다. 모두 이제 실제 시공인 분들이시고, 이것도 시공은 뭐 쉐이빙 처리 할 거예요. 투 스테이지는 제가 많이 안 해서, 잘 안 해서 잘 몰라요. 잘 할 줄 모르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매장에서 기술 배우는 애들 보면 맨날 통시공 하다 보니까 이 하프 시공을 못 해요. 예전에 저도 다 이 투 스테이지 공법으로 시공했었는데, 이 통시공만 하다 보니까 하프 시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안 뜯어지는 차들 쉽게 하겠죠. 참고로 미국 대회에서도 이렇게 시공해야 돼요. 문짝 뜯거나 그런 걸 못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하프 작업, 이 투 스테이지 시공법은 대구 사장님들이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하십니다. 빠르고 진짜 깔끔하게 잘하세요. 원래는 이 투 스테이지 하실 때는 수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안 했어요. 너무 빨리 했나요? 뭐 한 번씩 쿠퍼는 쿠폰답게 썬팅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했었고요. 또 썬팅을 배우시는 분들은 쿠폰 썬팅은 연습 삼아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시공은 필름도 필름인데 완성도를 좀 높이시는 연습을 많이 한번 하세요.
구석회사 회원들 이 영상을 제 거 유튜브를 보시나 모르겠네요. 사장님 덕분에 쉽게 하고 있는데 사장님 스킬을 따라가려면 저도 아직 멀었죠. 참고로 루마필름 하시려면 저는 루마필름을 판매를 하진 않지만 버텍스 900 이상을 하십시오. 900 버텍스 900 이상을 하시고 가격도 기왕이면 잘하는 데서 하십시오. 가격보다는 잘하는 데서. 커버리 테이프 붙이고 해야 되는데 아시죠? 쿠폰 필름입니다. 유튜브 보다 보면 뭐 쿠폰 필름도 훌륭하다, 쿠폰 필름 해도 좋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뭐 그분들 만족이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필름 시공해가지고 제 차에다 시공한다면 저는 안 해요. 맨유리나 똑같은데. 저쪽 마무리하고 뒷유리 시공할 때 수축해서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포트는 여기 뒷유리 쪽이 핑거가 많이 생기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축을 해서 들어가면 핑거가 안 생기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작업하기 전에 여기 라인 쪽으로 고무 몰딩을 좀 딸게요. 너무 많이 따지 마시고 살짝만 따시면 돼요.
호주에서는 여기 밑에 있는 틈까지도 다 메꿉니다. 아, 그때 열선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참고로 여 밑에 있는 물은 그 빨대 스트롱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입으로 불어서 밑에 있는 물을 또 빼내더라고요. 자, 이제 암 유리만 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자, 포토2 오늘 들어온 차 모든 시공이 끝났습니다. 시공되어진 필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마 쿠폰 필름으로 암률이 35%, 일렬 15%,
나머지 뒤쪽으로는 5%로 시공해 놨습니다. 이거는 열차단이 10% 되는 겁니다. 10% 뭐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부 다 쿠폰 필름이지만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끝라인 손재단 세이빙 시공 처리해 놨고요. 지금 이렇게 끝라인 쉐이빙 처리해 놨습니다. 뭐 쿠폰 필름이 이 정도면은 잘한 거죠. 앞유리도 도트 부분까지 이 도트 부분까지 다 덮어서 시공해 드렸고요. 그리고 지넷 지넷 블랙박스도 장착해 놨습니다. 투 채널로 해드렸고요. 자, 뭐 차량 시공 의뢰를 맡겨주신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요, 뭐 그래도 예, 맡겨주신 거에 최선을 다해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잘 타시고요. 이 차량으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코리아 핀터 박병렬이었습니다.